안녕하세요. 에이트 성형외과 김한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코 수술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에 코 수술이 굉장히 재수술이 많은 수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재수술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일반적으로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젊은 친구들은 엄마 손에 끌려와서 그냥 아는 병원 가서 코 수술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갔을 때 우리가 모든 음식이 마음에 들 수가 없죠. 뭐 맛없으면 안 먹으면 되죠. 그런데 수술이라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와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뭘 원하는지 모르고 왔다가 엄마 손에 끌려와서 수술하면 와,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재수술의 제일 큰 원인이다. 그럼 재수술을 방지하고 내가 좋아하는 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나,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설명드려요. 코 수술하러 오시는 분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라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콧대를 세울 때 얼만큼 많이 세우느냐, 이제 코의 시작 지점의 라인. 두 번째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코 자체 곡선이 직선 코를 만들죠. 여자분들은 살짝 곡선 있는 코를 만드는데, 곡선의 정도를 얼만큼 많이 할 거냐. 마지막 세 번째는 정면에서 폭이 넓거나 좁았을 때 이거를 얼만큼 조절할 거냐. 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세트 메뉴를 드립니다. 첫 번째,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건 뭐냐, 내가 사진상으로 봤을 때 전후의 차이를 아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도 달라지는 거 모르는 거. 두 번째, 티나는 코. 너 수술했네? 멋있다, 예쁘다. 근데 수술했어. 너 수술했는데 너무 어색해가 아니라 어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또렷한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중간. 너 오랜만에 보니까 좀 달라졌네? 뭐지? 뭔가 좀 여성스러워졌는데? 뭔가 좀 남성스러워졌는데? 대체적으로 원하는 코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나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내가 원하는 코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콧대 높이를 얼만큼 높일 거냐. 포토샵을 해서 옆 측면에서 포토샵이 콧대 높이를 조절해서 그걸 가져오면 제가 참고를 보고 이제 이 정도 높이면 되겠다라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라인 자체를 곡선을 많이 만들 거냐 적게 만들 거냐, 이것도 포토샵으로 옆에 이제 라인을 만드시면 되죠. 그렇게 디테일에 하나하나 가져오시면 참고는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적으로 그게 똑같이 진행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하는 게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는 것은 연예인 사진들을 좀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은 뭐냐, 예쁜 사진, 잘생긴 사람 사진 가져와요. 코 모양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연예인 사진을 볼 때 코만 놓고 봐야 돼요. 코만 놓고 봤을 때 정말 디테일하게 요런 일괄적인 모양을 이분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대로 제가 맞춰 드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코 모양은 다 틀린데 그냥 잘생긴 사람 맞으면 도움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좋은 코 모양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일단은 부분적으로 디테일하게 내 코 모양을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 그게 안 된다면 일단 병원에 와서 상담을 좀 다녀보죠. 특히 저희 병원은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니까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어떤 기구를 사용하지 제가 안내해 드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 사진을 봤을 때 잘생긴 사람이 아니라 코만 일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모양을 좀 가져오신다면 좀 만족도 높은 성형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